Well, hi. Welcome to a new video. It's been a long time. Ugh, sorry, I was busy with something called uni. Anyways. Even debuted a month and a half ago. Yari, I can't believe it actually happened. If you haven't watched Trouble and if you haven't listened to Target Me, you should definitely do it. And if you missed all the content that came out during Target Me era, then you're in the right place. Some contents were already subbed in because I'm a lazy person, I kept the captions as they were. Some others didn't have subtitles, so I added them myself, like I usually do. Before we start, as always, the links to Even's SNS accounts are in the description. Alright, let's go. 네, 저는 일단 솔직함이 가장 매력인 것 같고요. 솔직함.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무대를 많이 보시면 이제 표정 같은 걸 잘 쓰니까 그런 걸 많이 보시면 입덕할 수 있게 됩니다. 좋습니다. 솔직함은 어디까지 솔직하나요? 너무 알겠습니다. 네, 케이타 씨. 어떻게 한지 알아요? 형 이거 써보셨을 거 아니에요? 너 만 몇 살이지? 네, 지금 만 열 17입니다. 나 만 18살이야. 아, 진짜요? 안무단장 한빈이가 연습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정답! 정답! 다시! 와! 아니에요! 정답! 정답! 조용히 해! 한빈아, 맞아? 땡! 그래! 아니야? 뭐지? 정답! 정답! 나가? 땡! 정답! 케이트 한 마리 때 너 일리 와. 일리 와봐. 내가 언제? 땡. 맞는 거 같아. 정답. 어, 정답. 엎드려. 맞아. 땡. 정답. 정답. 손 대. 아, 아니야. 땡. 아니, 근데 하나 나왔어. 정답. 나왔어. 어, 정답. 집중. 땡. 정답. 정답. 안 와, 진짜로? 아, 진짜로? What? 정답. 정답. 똑바로 해. 한 글자야. 어, 짧아. 정답.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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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어, 맞아. 야, 와. 정답입니다. 아, 나 케이타 형이 일본 음식 먹는 거 본 적 많이 없는 것 같아. 케이타 형 그냥 한국인이야. 내가. 그지. 어, 토종 한국인이죠. 진짜 한국 사람 아니야? 그래, 진짜. 아, 근데... 속인 것 같아. 여권 봤어? 진짜 군대 가야 돼요, 진짜로. 진짜.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오늘은. 오늘은. 도라에몽 어떤 게 먹고 싶어? 와, 잘한다. 단팥빵! 단팥빵! 내가 여동생이 있다면 소개해 주고 싶은데. 나 진짜 샤워하다 한번 생각해 본적 있는데 진짜 너무 어려워. 여동생이 있다면 소개해 주고 싶은 남자? 아, 오케이, 확인. 아, 나 있어. 일단 한빈이 형은 진짜 아니야. 야, 나도 아니야. 나도 소개해 줄게. 야, 나도 싫어. 맞긴 해, 맞긴 해. 한빈이 진짜 아닌 것 같아, 나도. 일단 두표가 나서 다른 점에 있는 거죠. 아, 아~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작정. 근데 뭐 두표가지고 뭐. 엉덩이가 진짜 매력적이거든. 어떻게 뭐 초월킹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뭐 흔들어 볼게. 일단 흔들어 보겠다. Let's go, 엉덩이! 와우. 엉덩이가 좀 이제 박빙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어. 승현이라고. 승현이랑 같이 하자. 한 엉덩이 하긴 하자 또. I be hip hop. 이거 혹시 방해해도 되나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야! 요! 땅콩! 그게 뭐야? 땅콩! 침대에 이렇게 편해서 누워있으면 옆에 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관찰을 많이 해요, 지금. 지금 자고 있거나 누워있으면 옆에 가가지고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그, 인기척장 위에 딱 바라보면 형 뭐예요? 이런. 그 어릴 때 사진 하나 있었는데 그게 너무 똑같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얼굴이 하나도 안 변했다 이러면서 그냥 와, 계속 이렇게 뚫어져서 쳐다보고 있었어, 밤새. 좀 자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보스! 그래, 유현아. 예. 밥 먹었나? 밥 먹었습니다. 예. 그래, 이거 가지고 밥 먹고 와.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재민아. 야, 뭐야? 형님, 체력이다. 재민이라고. 처리해. 아, 처리해. 자, 뮤직 큐! 오오오! 에이! 오!
왜 나 왜 나오는 거야? 얘는 뭐야? 거야? 얘는 뭐? 범인은 바로 너네 둘이야. 나 지금 일단 너네 둘이야 이런 거 단정 짓는 거야. 절대 말이 안 돼. 일단은 그 의자 있으니까 앉아서 얘기하세요. 이타형은 기빨려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뭔가 리액션은 잘해주거든요? 근데 오늘 좀 조용해. 그냥 좀 기빨린 거 같은데요? 아 그래? 기빨린 거 같은데? 네, 투표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나 인수할래. 왜? 아니야, 맞아. 말이 많으니까 일단 보내자. 아, 왜. 와, 멋있게 죽네. 멋있게 죽네? 자, 작가님의 생각을 파악했어. 뭔데? 먼저 죽었잖아. 그니까 주인공 시켜주는 거야. 그래. 그렇지. 한번 이제 꿈을 펼쳐보라고. 에이. 근데 자, 자 여기서 너야. 왜? 야. 왜 얘를 보라 가니까 바로 덥석 물어. 아무도 덥석 물지 않는데. 미끼였어. 미끼였어. 지금 떴습니다. 낚시였어. 아니 공감을 해줘도 이러는 거야? 이지를 찾아버렸어. 너야. 예? 너야. 나보다도 형 같아 근데 지금. 나 진이 형 같아. 너야. 내가 웃었어. 나 진이 형 같아. 너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야 봐봐봐 처음에 얘를 찍었는데 이 형이 왜 물었는지 모르겠지만 미끼를 물어서 가버렸어. 그럼 이제 누가 제일 행복해? 얘가 행복하잖아. 야 네가 말했는데 왜 내가 좀 말했냐. 나 혼자 추리해놓고 왜 내가. 아이 너야. 그리고 너네 둘이 마피아인데 너네 둘이 지금 짜고서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번 탄에 만약에 나 죽이잖아요. 게임 끝나요. 게임 끝나겠지. 어 그렇지. 어 이기니까. 나 진짜 끝나는 거야? 나 몰라. 자, 여러분은 아이오템으로 출시네. 따라 나와. X다. 따라 나와. 시민을 죽이셨습니다. 잠깐만 근데 나도 아니야. 저희 그 타이틀곡 트러블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베이스 뮤직 기반의 볼티모어 클럽 장르라고 되게 아이돌 음악에서는 최초로 쓰여지는 볼티모어 클럽 네. 장르? 사실 근데 저도 몰라요. 볼티모어 클럽에서 나오는 노래야? 아니요. 뭐야? 뭐야? 몰라요. 볼티모어 클럽 장르라는 네, 그런 장르가 어, 있어요. 잘 모르겠긴 한데 무인도에 이 멤버랑 단둘이 같으면 정말 너무 위험할 것 같아. 위험하지 말라. 아 뭐야? 나 윤서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왜? 윤서 다 해주잖아. 윤서는 변기도 만들어줄걸요? 아 진짜 그러니까.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이면 무조건 윤서지. 태표를 받으신 리더. 진짜 참된 리더인데? 그냥 무인도에서 말투 바를 것 같아. 그냥 나갈 생각 안 하고 그냥 아, 그냥 자연과 함께 그냥 여기가 무릉도원이다 약간 이럴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자는 거 아니야? 무인도 가서도? 야 이제 어떡하지? 일단 잘까? 어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공부를 좀 좋아했어가지고 어. 과학이랑 국어랑 이 정도는 좀 열심히 풀었습니다. 아 근데 갑자기 존댓말 했은 거나 왜? 야 루피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 우리 승원이가 긴장을 자주 해. 너 우리 승원이한테 뭐라 그러지 마. 야 그러지 마. 야 때려 왜 때려. 야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아 왜 그래. 싸우지 마. 정말. 한 살 차이라고. 만으로 형이 생일이 10월 15일 그렇죠? 기억하고 있죠? 하이파이브 이거 이렇게 자기의 미화로 만드는 거 이거를? 아니 왜요 이런 거 당연한 건데 어? 안녕 고마요